안녕하세요. 영국 런던에 있는 이건입니다. 이제 5시간 정도 후에 올 시즌 2022-2023 시즌 유럽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 조 추첨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걸 앞두고 가상 조 추첨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열심히 뭐 만들어 봤습니다만, 그냥 저는 시뮬레이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만들고 하니까 너무 복잡해지더라고요. 그 전에 일단 이번 챔피언스 리그 조 추첨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요. 25일 오후 7시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이조 추첨이 열립니다.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이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열리기 때문에 조 추첨도 이스탄불에서 열리게 되는 거고요. 현지 시간으로는 오후 7시고요. 유럽 중앙 시간으로는 오후 6시, 한국 시간으로는 26일 새벽 1시에 열리게 됩니다. 아마 스포티비에서 중계를 해줄 거니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총 32개 팀이 시드 배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우선적으로 지난 시즌 챔피언 그리고 유로파리그 챔피언이 포트 1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32개 팀이 4개 포트로 나눠서 시드 배정을 했는데, 디펜딩 챔피언스 리그 디펜딩 챔피언 그리고 유로파리그 챔피언이 일단 포트 1으로 갑니다. 디펜딩 챔피언은 레알 마드리드죠. 그리고 유로파리그 챔피언은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입니다. 그러면 이제 포트 1은 나머지 6자리가 남죠. 이것이 리그 랭킹에 따라서 1위부터 6위까지의 그리고 혹시나 이제 그 밀릴 수도 있죠. 1위부터 7위까지. 어쨌든 그런 식의, 리그 우승팀들이 포트 1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1위부터 6위인데, 원래는 1위부터 6위인데, 레알 마드리드가 이제 스페인 리그 우승을 했기 때문에 1위부터 7위까지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거에 따라가지고 이제 쫙 보다 보면 맨시티, AC 밀란, 바이에른 뮌헨, 파리 생제르맹, FC 포르투, 그리고 아약스까지가 포트 1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그 이후에 포트 2, 포트 3, 포트 4는요, UEFA 클럽 랭킹, 점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포트 2에는 리버풀, 첼시, 바르셀로나, 유벤투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세비야, 라이프지, 토트넘이 가게 되고요. 포트 3에는요, 도르트문트, 잘츠부르크, 샤흐타르 도네츠크, 인터밀란, 나폴리, 스포르팅 리스본, 레버쿠젠, 벤피카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포트 4에는요, 셀틱, 클럽 브리에, 디나모 자그레브, 코펜하겐, 레인저스, 빅토리아 플젠, 마카비 하이파, 그리고 마르세유가 포트 4에 속하게 됐습니다. 조 추첨을 하면서 가장 큰 원칙이 있습니다. 같은 협회 소속팀은 다른 조에 배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있는 게, 이게 약간 조금 복잡한데요. 그러니까 A, B, C, D, E, F, G, H 8개 조가 있잖아요. A부터 D까지를 하나로 묶고, 그리고 E부터 H까지를 하나로 묶습니다. 이쪽 A부터 D를 블루, 뭐 E부터 H를 뭐 레드,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이랬을 때 만약에 이제 두개팀 출전 협회가 있든지 이렇게 되면, 이게 이 A부터 D가 한 날에 경기를 해요. 뭐 화요일날 경기를 한다면 E부터 H가 수요일날 경기를 합니다. 같은 나라에 있는 팀이,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를 드리면 셀틱이랑 레인저스 같이 올라왔잖아요. 스코틀랜드인데. 그러면 같은 날에 경기를 하면 이 중계권사의 시청률 때문에 시청률이 분산이 될수 있잖아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두개 팀이 출전하면 이랬을 때는 분산이 된다. 그러니까 분리가 된다. 예를 들어서 셀틱이 A부터 D로 들어가게 되면 레인저스는 E부터 H 중에 무조건 하나로 가게 된다. 뭐 이런 식의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세 팀, 네 팀이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되는데, 그런 식의 규정, 뭐 예를 들어서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는 같은 날에 경기를 할수 없다. 뭐 이런 식의 규정들인 거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 추첨을 하면서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추첨해놓고 난 다음에 갑자기 딱 하고 난 다음에 이 팀이 나왔는데 같은 나라 규정에 의해 가지고 여기는 못 들어갔는데, 또 그거 이후에 중계권 때문에, 중계 일정 때문에 요 A부터 D까지 못 들어가고 E부터 H조에 갑자기 들어가게 돼 가지고 그쪽에 또 어느 조에 들어가느냐 그걸 또 뽑는다라든지,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좀 어이없는, 되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걸 한번 잘 선택을 해 보시면, 잘 유의해서 보시면 되고, 또 이제 UEFA 같은 경우에는 조 추첨을 하기 전에 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때 얘기를 하겠다. 그냥 그때그때 또 뭔가 채워넣겠다라는, 조금 뭐 어떻게 보면 중구난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가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포트 1, 포트 2, 포트 3, 포트 4를 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우리 한국 팬들 입장에서는 토트넘 그리고 나폴리, 손흥민 선수와 김민재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과 나폴리의 조별 리그 조 추첨 상황에 상당히 관심을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토트넘도 그렇고 나폴리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시원조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뭐 1번 포트에 그나마 프랑크푸르트, 그리고 뭐 3번에서는 네 토트넘 입장에서는 3번에서는 샤흐타르 도네츠크라는 얄츠부르크 정도, 네 그리고 이제 4번 같은 경우에는 마카비 하이파 이런 팀들이 조금 만만한 팀이 아닌가. 나폴리 입장에서는 그 팀들과 함께 2번 포트에서는 그나마 2번 포트가 좀 빡세긴 해요. 그나마 세비야가 조금 만만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챔피언스 리그 조 추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조가 나올 것인지를 한번 저와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번 포트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막 눌러주면 돼요. 픽업볼을 하라고 하네요. 딱 하면 첫 번째 AC밀란이 네 AC밀란 A조로 들어갑니다. 레알 마드리드 B조 아약스 C조로 갔고요. 바이에른 뮌헨 D조로 갔습니다. 맨시티가 E조로 갔고 F조에는 포르투 프랑크푸르트가 G조로 갔고요. 네 파리 생제르맹 H조 갔습니다. 이제 2번 포트로 넘어가는데 이때부터 그런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같은 나라 그리고 또 중계권에 관련해가지고 중계 일정 때문에 여러가지 제약들이 있을 수 있죠.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자 하나 했는데 바르셀로나가 딱 왔습니다. 근데 바르셀로나는요 E, F, G, H 조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 지금 보게 되면 그룹 B에 레알 마드리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 B, C, D 일단 B는 안 되고요. A, C, D로 가게 되면 레알 마드리드랑 같은 날에 같은 요일에 경기를 하게 됩니다. 이 UEFA가 이걸 바라지 않죠. 그래서 E, F, G, H로 가게 되고요. 이들 중에 하나를 골라라 라고 하는데요.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딱 보니까 그룹 E로 가게 됩니다. 맨시티와 바르셀로나가 함께 맞붙게 됐죠. 그 다음에 다시 두 번째 조 추첨 해봅니다. 리버풀이 나왔는데요.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A, B, C, D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맨시티가 2조에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A에서 D 사이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나 딱 해볼까요? 딱 하니까 네 D죠. 바이에른 뮌헨과 리버풀이 같은 조에 속하게 됐네요. 계속 같은 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비야가 나와있는데요. 세비야는요. A조, C조, F, G, H조로 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비야가 스페인 팀이잖아요. B조에는 레알 마드리드가 있고요. 그리고 D조는 이미 들어가 있고 E조도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가 있는 팀을 피해서 A, C, F, G, H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팀으로 가게 되느냐, 어떤 조로 가게 되느냐 한번 딱 클릭을 해보죠. 네, 그룹 C, 아약스로 그리고 세비야로 그룹 C가 일단 들어가게 됐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첼시. 첼시는요. A, B, F, G, H조로 밖에 못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디로 갈까요? 마지막 거라면 선택을 해볼까요? 자, H조로 가게 되네요. 파리 생제르맹과 첼시가 맞붙게 되고요. 자, 그 다음은 라이프치인데요. 라이프치는요, A, B조까지 밖에 못 갑니다. 왜냐면 지금 남아있는 게 A, B, F, G인데, 이미 프랑크푸르트가 G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쪽으로는 가지 못하고요. A, B 중에 하나로 가게 됩니다. 자, 두 개 중에 하나 A조로 가게 되네요. 라이프지는 AC 밀란과 함께 하게 되고요. 그런 식으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FG 중에서 네 G조로 가게 되고요. 남아있는 게 유벤투스인데 유벤투스는 F조밖에 안 남아있기 때문에 F조로 가게 되고 자연스럽게 남아있는 토트넘은 레알 마드리드와 함께 B조로 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경기가 하게 되고요. 포트 3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 3 첫 번째 짤츠부르크는요. 뭐 짤츠부르크는 오스트리아 팀이기 때문에 혼자 올라왔기 때문에 A, B, C, D, E, F, G, H 중에 다 갈 수가 있게 되네요. 하나 딱 선택을 해보죠. 네, 짤츠부르크는 2조로 갑니다. 포트 3의 두 번째 팀 인터밀란인데요. 인터밀란은요. G와 H조 밖에 못 갑니다. 이미 A조에 AC 밀란이 있기 때문에 같은 날에 중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군요. 그래서 A부터 D까지는 안 되고요. E조는 이미 들어갔고 F, G, H 중에 F조는 유벤투스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G, H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 선택을 해보도록 하죠. 딱 들어가면 네. 아 G조로 들어가게 됐네요. 포트 3 세 번째 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느 팀이 나오나요? 샤흐타르 도네츠크인데요. 역시 A, B, C, D 그리고 F, H밖에 안 됩니다. 샤흐타르 도네츠크도 우크라이나에서 홀로 올랐기 때문에 이 G는 이미 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6개 팀인데요. 어디로 가나요? 6개 조 중에 F조로 들어가게 되네요. 자, 다음번 도르트문트입니다. 도르트문트는요. 지금 보게 되면 이미 바이에른 뮌헨이
네, D조에 들어갔기 때문에 E, F, G, H밖에 안 남았어요. 여기 중에서 결국에는 H조만 하나 남아있기 때문에 H조로 들어가게 됩니다. 스파르탱이 이제 뽑혔는데요. 네, A, B, C, D 중에 한 팀으로 들어가게 되네요. 딱 하면 D조로 들어가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나폴리입니다. B, C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요. 어디로 가나요? C조로 들어가게 되네요, 나폴리는요. 레버쿠젠을 뽑으면 레버쿠젠은 B조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 하나 남았죠. 벤피카는요, 결국에 A조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포트4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4 첫 번째 팀은요, 마카비 하이파입니다. 많은 팀들이 지금 이 마카비 하이파가 자신들의 조로 들어오기를 원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디로 가게 될까요? 두둥, 네, 그룹 C로 가게 됩니다. 아, 나폴리 한 조가 되네요. 자, 두 번째 팀. 디나모 자그레브인데요. 다시 이제 조를 뽑아줄까요? 그룹 2로 가게 되네요. 다음 팀 레인저스입니다. 자, 어디로 가게 되나요? H로 가게 됩니다. 셀틱은요, 이제 레인저스가 H로 갔기 때문에 A부터 D까지밖에 못 가는 상황이죠. 근데 시즌 이미 찼으니까 A, B, C 중에 한 조로 가게 되는데요. 레인저스 D조로 가게 됩니다. 코펜하겐이 나왔네요. 코펜하겐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코펜하겐 F조로 가네요. 풀젠 뽑았습니다. 빅토리아 풀젠도 나름 많은 팀들이 약체로 보면서 자기네 조로 오기를 원하는데요. A, B, G 중에 한 조로 가게 됩니다. 네, G조로 가게 되네요. 마르세유가 들어왔습니다. A, B 중에 하나인데요. 아, B조로 가게 됩니다. B조 큰일 났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럽 프리에는 A조로 가게 되는 상황이죠. 자, 저는 이렇게 제 나름대로의 조별 리그 조추첨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입니다. A조가 AC 밀란, 라이프치히, 벤피카, 클럽 브뤼헤. B조가 레알 마드리드, 토트넘, 레버쿠젠, 마르세유. C조가요, 아약스, 세비야, 나폴리, 마카비, 하이파. D조는요, 바이에른 뮌헨, 리버풀, 스포르팅, 셀틱. E조는 맨시티, 바르셀로나, 잘츠부르크, 디나모 자그레브. F조는요, 포르투, 유벤투스, 샤흐타르 도네츠크, 코펜하겐. G조는요, 프랑크푸르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인테르나치오날레, 플젠. 그리고 H조는 파리 생제르맹, 첼시, 도르트문트, 레인저스. 이런 식으로 조가 짜여지게 됐습니다. 자, 과연. 와, 2조? 네. B조가 상당히 빡빡해 보이네요. 레알 마드리드에 마르세유도 있고. 아무래도 그래도 토트넘과 레알 마드리드가 조금 더 강하긴 하지만 좀 빡빡해 보이고요. H조도 만만치 않네요. 파리 생제르맹, 첼시, 도르트문트에 레인저스가 끼어있는 형국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나머지는, 사실 뭐, 2조는, 네, 맨시티와 바르셀로나 정도가 유력하고, A조, AC밀란과 라이프지, 벤피카, 클럽 프리헤인데, 아무래도 라이프지와 인터밀란, 아, AC밀란이 조금 더 유력해 보이고요. 나머지는 뭐, 무난한 조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가상 조추첨 한번 함께 해 봤고요. 저는 또, 네, 오늘도 이 조추첨 끝나고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